네, 그럼 바로 청와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궁금한 점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유미 기자, 방금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어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 거죠? 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조 장관이 청와대로 와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났고 그 자리에서 사의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심 끝에 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은 이조 장관의 공을 높이 평가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과 대통령 발언을 종합해보면 조 장관 스스로 결심해서 명예퇴진하는 거란 점을 강조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와 오늘 조 장관의 개혁안 발표, 내일 국무회의 의결까지 한 매듭이 지어지는 모양새가 갖춰졌다 이런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 뭐 조국 장관이 언제쯤 물러날 거다, 뭐 아니다 이걸 두고 뭐 많은 관측 이야기가 있던 게 사실인데 굳이 왜 오늘을 사퇴 시점으로 정한 걸까요? 네, 이른바 이 조국 정국의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지난주 후반부터 나오기는 했습니다. 총선 불과 반년 남은 상황에서 국정 지지도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데 마냥 장관직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공감대가 여권 내에서 있었던 건데요. 여권 관계자들은 조 장관이 사퇴 결심을 굳히고도 그 시점을 놓고 고민해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일 법무부 국감이나 다음 주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하는 안,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 처리가 되고 나서 하는 안, 이세 가지를 놓고 고민해왔고, 제일 빠른 오늘을 택했다는 건데요. 본인 임무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으니까 그만둘 거면 최대한 빠른 게 좋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조 장관의 사퇴, 청와대로서도 당혹스러운 부분이 크죠.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이 만들어 놓은 검찰개혁 동력 계속 살려서 입법까지 완성하는 게 남은 이들의 과제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